광고 매체를 활용해 선교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제주 전역 463개 교회에 복음 광고를 세웁니다. 복음의 전함 측은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오는 6월에 제주도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에 활용하는 외벽 광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메시지를 담았으며 배우 겸 가수 엄정화 씨 등 기독 연예인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제주 성시화운동 대표회장 박명일 목사는 기독교에 대한 거부 반응이 강한 제주도에 효과적일 수 있는 지속적인 선교 방법을 고민하다가 복음의 전함의 복음 광고로 선교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복음의 전함 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내에서 영적으로 가장 열악한 곳 중 하나인 제주 땅이 부흥되길 바란다며 외벽 광고 말고도 제주 전역에 있는 교회와 오는 6월에 있을 2019 제주 복음화 전도대회에 복음 광고 전도지를 지원하면서 선교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